진달래보러 출발해 볼까요? 우리가 등산로 안내도가 있는 입구에서 올라가지 않고 다른 샛길에서 올라가서 좀 고생 좀 했답니다. 새소리가 어디서 들리지? 오, 여기 꽃 많지? 아, 진달래 많다. 갈림길에서 어떻게 하지? 참, 소백산은 철쭉이죠? 그래, 가자, 그쪽. 어머, 그렇지. 그쪽엔 더 많아. 그런 것 같아. 오, 진짜 많아. 여러분, 정상이니까, 봉우리니까. 빛이 좋다. 와, 꽃 많아. 우와. 엄마는 거 봐봐. 진달래 너무 예쁘다. 바람이 없네.
우와. 여기 꽃망울이 많네. 시간 먼저 갔어. 와, 됐다 이쁘다 됐다 이뻐. 진달래꽃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은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마치 누군가 심어놓은 것처럼 많이 피어 있어서 보기가 너무 좋았어요. 아, 가파르다. 여기인가? 여기 찍어주려고. 여기서 밝네. 까마귀, 여전히 까마귀가 있어. 아,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가 1번. 그러면 7번까지 있는 거네. 오, 의자 하나 있어. 우와. 의자가 있네. 어, 쉬어가래. 그거 그래야지 지방이 분해된다고 했어. 배가 안 고파도 2시간 반 만에 한 번씩 먹어. 1시간 반이었나 2시간 반이었나. 산수의 꽃인가 봐요. 산수의 꽃이 여긴 조금 많이 피어 있어요. 아까는 진달래 꽃이 좀 더 많았는데, 이제 여기가 3봉. 내려갈 때 여기서 유통단지로 내려갈 거예요. 6봉에서 7봉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여기는 좀 내리막길이 있네요. 꽃도 피어 있고, 산수의 꽃도 있고요. 지금 유통단지 쪽에서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올라왔던 데는 성산에서 올라왔는데 길이 좀 가파르고 길이 좁아가지고
유통단지로 내려가고 있어요. 산수의 꽃이 많이 피었죠. 내려가는 길에도. 이렇게 칠봉산에는 산수의 꽃, 생강나무, 이렇게 진달래가 많이 피어있네요. 봄에 여기를 아는 사람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다들 벚꽃 구경하러 갔는지 여기가 좀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길이라서 그래도 오늘 한 4-5팀은 만난 것 같아요. 혼자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고 무리 쉬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봄이 되면 여기를 한번 와보세요. 내려오는 길에 만난 꽃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